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민의 뉴스 CNB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방선거를 100일여 앞두고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별로 모의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보는 개표 과정 조은혜 기자입니다. 투표함에서 투표지가 쏟아지고 투표지 분류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곳은 광주 서구선관위 사무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모의 개표는 실제 개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는 6월 13일 시작하는 지방선거 및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실제 개표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모의 개표를 통해 담당자들은 업무를 숙지하고 개표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는 이번에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치르게 돼 더욱 철저한 개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포함해서 8개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량이 엄청나게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사전 모의 개표 시연과 그리고 개표 사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개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을 살펴보면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은 곧바로 개표장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단, 투표용지 등 투표록을 비교해 이상이 없을 경우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동합니다. 투표함을 열기 전 봉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 자물쇠를 절단해 투표용지를 계함상에 쏟아냅니다. 계함부에서는 투표용지를 색별로 구분해서 모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아진 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합니다.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한 투표용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용지로 따로 분류해 투표지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무효표와 유효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개표된 투표용지와 전체 매수를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해당 개표장에서 전자보고를 통해 투표 결과가 전해집니다. 실제 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는 참관인과 경찰, 정당 관계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참관인과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리고 위원들이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 직원으로 처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몹시 신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의 개표를 성공리에 마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실제 개표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